많이는 이상형 아닙니까? 혼자 사는 여자. 네. 예. 라면 먹고 갈래? 아니요, 배부릅니다. 네, 아, 무슨 팬티입니다, 그렇지? 유니클로. 그렇지. 그거 속에다가 그 속에 입고 이거 입었어요. 예. 매드. 독일 차예요? 수도가? 아, 프랑스. 진짜 프랑스에서 보시는 558 요 모델은 2019년도 올해 2월 달에 출시된 가장 따끈따끈한 차예요. 그래서 빨갛구나. 508이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새긴 이유가 이게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차들도 다 그런 건가요? 이게 푸조만의 특징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 차들마다 푸조는 좀 다 앞에 써 있어요? 아, 뭐 다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뭐 차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요 모델은 또 특이하게 또 앞에 딱 중심을 잡고 있네요. 저 그릴에 있는 저 네. 동물의 마크가 저 동물이 뭐죠? 사자인가요? 예,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네, 사자. 네. 사자가 예전 푸조 보시면 좀 약간 좀 날카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네. 좀 다듬어져. 제가 약간 저기 사자가 약간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약간 쩌뻑쩌뻑 하는 그런 느낌이네. 그죠? 네, 사자가 쩌뻑쩌뻑 하는 느낌. 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예. 쩌뻑.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푸조 안에 보시면 요 안에 그 크롬 마감된 부분 보시면 네. 이 체크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체스 판처럼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좀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멍구멍 송송송 뚫린 디자인을 통해서 약간 스포티한 감성도 좀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예, 지금 보니까 약간 네. K5 느낌 나기도 하네요. 살짝. 이런 체크 패턴뿐만 아니라 좀 각이 좀 막 샤프하게 졌기 때문에 네. 예전에 최초 나왔던 K5 요 정도 네,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다른 거는 요 앞에 헤드램프 위로 이 감싸지는 이 본네트 범퍼가 예. 예, 약간 좀 인상적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눈꺼풀이 약간 눈을 덮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졸리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안검하수. 예, 안검하수.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사자가 예. 뭔가 눈을 딱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슥 한 데 숨어서 쫙 바라보면서 요게 뭐냐면 사자의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눈빛. 강한 송곳니.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불을 한번 잠깐 손곳니. 켜드려볼까요? 예. 이거는 차를 잠갔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고 차를 이제 문을 여시게 되면 이제 흰색이 열광이 반짝거려서 차 아침에 타고 나올 때 굉장히 기분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노란빛이 났을 때는 약간 양치 안 한 이빨 느낌 나는데 양치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양치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간전조등으로 차 운행할 때 항상 켜져 있습니다. 조금씩 아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이뻐 보이네. 이뻐 보이는 약간 느낌인데 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이 있어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딱 보시게 되면 요 하단부부터 라인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 요 부분도 올라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일체감 있게 쭉쭉쭉쭉쭉쭉 뻗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K5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눈에 팍 띄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공간적인 시각 디자인적인 부분을 뭔가 조화롭게 같은 방향 일체감 만들었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도 안정감 있지만 또 K5처럼 눈에 팍 띄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푸조가 지금 다시 한번 그 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컨셉을 잘 만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의 자동차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잖아요. 보통 뭐 거의 뭐 1억이 넘어가는 차들도 있고 그렇죠. 1억 가까이인데 이 푸조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지금 6천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차급은 S클래스급은 아니죠. 그렇죠. 이 차의 그 동급 모델은 어느 경쟁 차종이 뭐가 있을까요? 경쟁 차장을 뽑자면은 그 최근에 또 작년에 출시된 그 폭스바겐의 아테온. 그다음에 조만간에 또 신형이 나올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아우디 A5. 이 한 두 차종 국산차로 따진 게 스팅어 정도. 진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스팅어 살 돈으로 이거 살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그래? 괜찮은데? 고민을 해볼 정도야? 괜찮은데? 왜냐면 이게 디젤 엔진은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에 가장 먼저 디젤 엔진을 단 브랜드가 푸조로 알고 있거든요. 최초로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다가 단. 그래서 승용차에 디젤 모델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푸조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네. 예,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옆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 미국 차인 포드의 머스탱을 좀 닮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앞부분 뒷부분이 많이 좀 이상하지? 너무 닮았다. 그리고 이 옆라인을 보니까 이게 그냥 승용 라인이 아니라 약간 쿠페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뒷모습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쿠페 모델 느낌 납니다. 그렇죠. 뒤 창문부터 트렁크까지 네. 중간에 끊김없이 쭉 빠져내려가죠.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패스트백이라고 합니다. 패스트백. 패스트백. 네. 기관지 날렵하게 떨어지는 모델. 그래서 패스트백인데 또 이 차 명은 또 GT라고 또 붙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패스트백 같은 경우는 승용차 세단 버전을 이렇게 그 쿠페 형태로 만든 걸 일반적으로 패스트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GT라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GT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빠른 거! 네, 우리 손 대장님의 GT 강의 지금 들어갑니다. GT가 뭐의 약자일까요? 그레이트! 그레이트! 오, 좋다. 그레이트 터보! 그레이트 터보요? 좋은 터보! 아니에요? GT는 그 이탈리아어로 고통! 그, 고통! 네. 그란 투리스모. 아.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랜드 투어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랜드는 뭔가 좀 웅장하다. 투어링은 여행. 그래서 GT 그러면 웅장한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웅장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뭔가 스케일이 클 거 아니니까. 네. 장거리 두 달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또 멀리 가다 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GT 그러면, 엔진 성능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적재 공간이 일반 세단보다 크게 빠진 차를 바로 일반적으로 GT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앞코가 뒷코랑 다 짧아요? 차가 짧잖아. 차 크기는 일단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차를 별로 선호하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크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 크기는 지금 현대 i40보다 전장이 5mm 정도 짧아요. i40가 더 길어요? 하지만 또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고요. 트렁크가 일단은 이 패스트백 GT 개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엔 되게 좁아 보이는데. 그렇죠. 열면 넓은가 보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타이어가. 그래요. 휠도 굉장히 크고. 네, 휠도 굉장히 멋있게 터빈 돌아간 느낌이지만 타이어 자체가 기본 순정 사양에 네. 미쉐린 파일러 스포츠 4가 들어가 있어요. 아, 나도 이거 쓰는데. 너도 이거 쓸까 아마? 뭐야, 그게. 젖은 노면이나 아니면은 네. 뭐 일반 노면이나 굉장히 쫀쫀하게 로드 홀딩, 도로를 네. 움켜잡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만큼 승차감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요. 휠 사이즈 보니까 지금 19인치네요. 예, 19인치. 요 GT 가장 상급이 19, 그 밑에 이제 18인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미쉐린 타이어 저도 이걸 쓰지만 진짜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진짜 괜찮아요. 정말 그립감 너무 좋은데 단점이 조금 있죠. 뭐죠? 그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치 종이에다가 지우개를 문질러서 하면 되게 밀착력이 좋잖아요. 예. 타이어가 조금 빨리 닿는다는 단점이 좀. 아, 진짜? 하지만 뭐 그렇게 달아가지고 빨리 교체 주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 타이어 조금 빨리 닳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그립력 좋은 놈이 도로를 꽉 잡아주면, 이 느낌은 예민한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는 게 바로 정평이 나 있는 PS4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기 창문이 지금, 프레임리스예요? 네, 프레임리스. 프레임이 없어요. 보니까. 없구나.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차가 세단이라기보다는 진짜 쿠페형 그렇죠. 패스트백. 네. 예,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네. 예, 프레임리스 때문에 더 알 수 있네요. 그러네. 예. 뒷모습을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뒷모습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한번 보시죠. 뒷모습 보니까 굉장히 뭐 단조롭다. 안 이쁘다. 안 이쁜 건 아닌데? 제가 저 로고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푸조. 너는 그냥 푸조를 싫어하는 거. 그냥 푸조 못 타서 떨어졌거든. 그래서 별로. 개인적인. 그럴 수 있어요. 네. 푸조 관계자분한테 한번 한마디 하세요. 이번 모터차에 봤습니다. 약간 그 머스탱 같은 느낌 나다고 느꼈죠. 그래서 예. 뒤에 보시면 블랙 베젤 이렇게 그런 느낌도 살렸고요. 자동차에 블랙이 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중후한 고급스러움을 좀 느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드 미러도 블랙톤,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블랙톤을 만들어냈는데 아까 전에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도 이제 차 문을 열게 되면 웰컴 라이트가 뒤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네, 시퀀싱 라이트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네. 라이트도 이 리어 램프가 약간 썬팅이 된 느낌, 굉장히 네. 까만 예,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네. 이게 따로 이게 썬팅을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블랙 베젤로 나오는 게 순정 사양입니다. 네. 이거 밑으로 이렇게 하면 열려요?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딱 차주면은 열리고 닫는. 너 또 빼라, 빨리 빼라니까. 꼭 팔 이렇게 벌리고 하셔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춤추냐? 아, 됐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트렁크 열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무슨 뭐 본능처럼 들어간다? 이거 되게 높다. 엄청 높네요.
우와. 또 GT 계열의 차들이 갖는 큰 장점이죠. 트렁크를 넓게 쓸 수 있다는 거. 아. 네. 이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진짜 높다. SUV만큼은 우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네. 세로폭은 아니더라도 가로폭 자체는 뭐 아주 다리가 되게 긴 편인데 다리를 쪽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뒷문 유리까지 다 열리니까 네. 이게 또 오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큰 짐도 이렇게 예,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와. 이거 닫힐까 닫아볼까? 닫아봐요. 아, 그게 쓰게 될 거야. 많이 쓰게 될 거야. 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 정도면 되겠다. 야, 야, 진짜. 다현이가 사라졌어요. 네, 어머. 다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자랑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어머, 이거 좋다. 야, 내 차 문을 딱 열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빠밤 빠밤. 어. 야. 자, 다현이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 괜찮니? 다현이 괜찮아? 어머, 신발이 끊어졌어. 신발, 여러분들 신발 끊어졌습니다. 다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 신발이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머, 어머, 어떡해. 자, 여러분들 다현이 신발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발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말고 저기 이거 좀 하나 이거 똑같은 거 있으면 좀 선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머, 아, 나 왜 이래? 250이요. 280 아니었어? 아이씨. 보통 여기가 끊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발생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생피한데 본인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갑자기 흥미를 봤네. 이 열정과 적극성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세요.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아, 신발 갈아 신고. 아이씨. 야, 508 실내가 굉장히 이뻐졌네요. 네, 많이 이뻐졌죠. 실내가 진짜 예쁘다, 여기. 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먼저 운전 자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운전석 전면이 운전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야가 머무는 곳이 굉장히 편하게 또 시야 확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틀려 있구나. 네네. 핸들이 보통 D컷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네. D컷인데 위에도 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조에서는 Z컷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 Z컷이라고 그래요? 네, 핸들 크기가 되게 좀 작죠. 네, 작아요. 네. 네, 핸들 작기 때문에 약간 일반 포뮬러 자동차 네, 핸들 포뮬러 느낌도 들지만 일상 주행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운전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패드 시프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건 GT 가장 상급에 이제 들어가는 아, 진짜? GT에만? 네. 어, 그리고 저는 저 체인지 레버가 네. 어, 체인지 레버가 제 스타일이에요. 뭐가? 체인지가 뭐야? 이거 기어봉. 아, 이거? 어. 아, 난 저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이 각도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네. 운전하면서 잡기도 팔 좋고 살짝 건드린 상태에서 편하게 네. 변속이 굉장히 편해요. 네. 어, 밑에 이거 1, 2, 3번은 이거 맞추라고 있는 거예요? 네, 1, 2, 3번은 이제 카 시트 메모리 기능이고요. 그 앞에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마사지가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두 개 다 있어요. 어, 우와! 8개의 돌기가 장거리 운전할 때 이렇게 몸이 가만히 경직되어 있는 것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좀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게 이거 너무 괜찮다. 네, 한쪽 시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오, 오, 좋은데? 마사지가 되는 거야, 지금? 어. 이야. 네. 이야. 혹시 뭐 플래그십 모델이라. 달려볼까요? 네. 자, 가봅시다. 예전보다는 소음이 많이 없어지긴 했네요. 네. 이게 푸조가 그런데도 진동의 소음은 여전히 있긴 있네요. 진짜 여기 가죽에 스티치가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온 것도 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가죽도 네. 최고급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기 아팠네. 오, 잘 나간다 이거. 오, 이거 잘 나간다. 잘 나가죠. 턱 넘으신 느낌 보세요. 그렇게 세게 충격은 느낌 좀 덜하시죠? 네. 충격 흡수가 잘 되네. 잘 되는 편입니다. 네. 그 핸들이 되게 부드럽네요. 핸들도 부드럽고 작아서 움직임도 편하고요. 브레이크도 바로 잡히고 또 긴급 제동 브레이크 느끼니까 있어서. 오, 방지턱 이렇게 방지턱 이렇게 방지턱인데. 오, 아주 부드럽게 넘어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륜에 엔진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밸런스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들은 사실 뒤에 서스펜션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예.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이 차는 그래도 DA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서스펜션이. 네, 저도 이 차를 제가 고속도로 좀 몰아보니까요. 네. 코너 감각이 너무 좋았던 느낌이 드는 게 어머나 어머나 뒷차 축에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탁 잡아주는 느낌. 되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차를 뭐 저도 마음에 들지만 제 와이프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진짜 근데 핸들이 부드러워요. 푸조 처음 몰아보는데 이렇게 핸들이 부드러운지 몰랐어. 핸들이 이 모양이 위에도 깎여 있어서 뭐 불편한 건 없어 운전하는데? 어 전혀요. 어 괜찮은데? 전혀라. 어 괜찮. 푸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운전하니까 좀 괜찮다 이거. 어 감이 좋다 이거지. 다현이가 마음에 들면은 진짜 괜찮은 차더라고. 주행기는 다현이가 갑이야. 진짜 잘해. 내가 다현이는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어 별론데요라고 바로 얘기하고. 아 근데 운전 이거 괜찮네요. 아 내 스타일이야. 그 정도야? 어.